아직 안 됐다. 떴어. 이제 떴어. 이제 떴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진윤이.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내가 여기서 잡아줄게. 아, 그거 뭐좀 받쳐놓을 거 없나 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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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나서. 아, 우리가 댓글을 읽어야 되고. 응. 안녕하세요. I love you. 야, 여기다 올리면 아, 야, 여기다 올리면 되겠다, 그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거진 브레인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여기다 해놓으면은 다 보일 거야, 이거. 이불을 다 걷어보자. 이 정도면 상당한데? 다리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불을 아예 다 야, 엎드려서 하면 되지. 어, 엎드려서 하면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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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금 더 이렇게 할까? 그러면. 백결 씨 하트 주세요. 아, 또 괜찮은데? 하늘 씨 안아주고 싶어요. 네, 저희는 오늘 콘서트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숙소에 왔습니다. 박수. 네. 저희 방금 공연 끝내고 도착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불을 켰어요. 5분은 됐다. 5분 됐나? 아니요, 솔직히 5분 안 됐어요. 솔직히 한 10분 된것 같은데. 아니에요. 백결 씨왜 그렇게 잘생겼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죠? 네. 제이 형은 엊그저께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좀 오랜만이네. 제이 형은 저는 거의 못했죠. 네. 브이라이브 살짝 좋아하셔가지고 제이 제이 형 자주 브이라이브 많이 하세요. 단골 단골 아닌가요? 손님이에요. 그쵸? 본인들도 자주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제 다운 씨랑 먹방 하려고 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거의 다 못했어요. 끊겼어. 아예 못했어. 아예 못했어. 그래요. Hello. 곤니치와. 멀리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밥 먹었어요. 진현이 진화. 진현이. 나도 그거 봤어. 진현이 형 오늘 왜 귀여워요? 왜 귀여워요? 아, 왜 귀여운지 진현이 형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귀여울 거임? 아, 그만 좀 미치겠다. 귀여워라. 아, 진짜 귀여워서. 막내 화셈 형이. 저는 귀여운 컨셉이 아닙니다. 그러면, 귀여운 컨셉이 그럼 뭐, 섹시한 뭔데? 컨셉? 뭐예요? 아니, 그럼 컨셉 뭔가요? 컨셉이. 그냥 조용한 컨셉이에요. 근데 네. 우리 멤버들 중에 귀여운 컨셉은 거의 없잖아. 정훈이 형? 다훈이 형? 정훈이. 동의. 동의. 귀여운. 생긴 게 귀엽지. 생긴 게 귀엽지. 행동은 거의 다 별로. 귀여운 사람은 없어요. 난 대표님이 귀엽더라고. 뭐야? 대표님이 진짜 그 장난도 잘 쳐주시고. 대표님 안본 지가 거의 보름이 지났죠? 지났죠? 그쵸.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보고 계신다면 사케베? 대표님이 열심히 한국에서 저희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니까 다들 하쿠슈. 박수. 저희가 일본에 온지 이제 한 3주쯤? 거의 한 그렇죠. 3주 돼 가는데 네.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진짜 공연이. 다음 주가 막공.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만큼 저희의 미니 앨범이 다가온다는 거. 네. 그렇다고요. 아, 네. 그래요. 저희 이제 내일 모레 24일 날 정말 저희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미니 앨범 1차 티저가 나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박수.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에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진짜 기대해 주세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저희도 아직 못 봤어요. 네, 아직 저희도 못 봐가지고 엄청 기대되는데. 궁금 궁금. 궁금 궁금. 하늘 씨 손키스 해주세요. 아 너무 주목해 주지 마세요. 아 네네네. 와우. 하늘 씨 발 키스 해주세요. 아 하늘 씨 발 키스. 죄송합니다. 발바닥 키스. 컴백 스포요? 컴백 스포는 아직 1차 나오는 거 보고 네. 저희가 네.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저희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그만큼 더 서프라이즈로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입이 근질근질하네. 진짜. 확 불러? 다 불러볼까? 와. 다 했다. 스포. 와. 다 했다. 다 했는데 스포? 눈 아.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민구도 손키스 해주세요. 여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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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근데 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안 자시네요. 그러게요. 지금 몇 시죠? 12시가 넘었구나. 12시 넘었어요? 응. 저희 이제 그러면 12시가 넘었으니까 내일 티저가 공개되겠네요. 어 그러네요. 동인이도 손키스 해주세요. 오 역시 라빠. 좋아요. 동인이 형이 오늘 조금 많이 뾰족해졌네요. 안녕하세요 동인입니다. 입을 아. 왜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아 턱에 힘이 없어가지고 좀 피곤합니다 요즘. 민기 아. 오빠 하트 주세요. 하트요. 아 그 손 너무 깊게 넣으시면 헛구역질 나와서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상어의 이름을 지어줬어? 상어의 이름. 동인. 어 동상이요 동상. 동상? 동인상어. 아 이거 제가 잘 때 안고 자는 건데 이게 그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여기 배가 신기하게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시원하거든요 이게. 세상이 좋아졌는지. 진짜 좀 차갑다. 네. 배가 시원해요 배가. 일본에서 가고 싶은 곳은 저희가 일단은 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워터파크 다녀왔거든요. 쉬는 날에 첫 해외에서 처음으로 워터파크라는 곳을 가봤는데 되게 신기한 곳도 많았고 되게 비슷한 곳도 많았고 되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네. 어 생일 축하합니다. 응? 아 생일 난 또 제이 형인 줄 알았어. 아 제이 형도 축하했고 이분이 팬이 팬분이 생일 축하해요. 네. 하늘 씨 한마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근데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브이앱을 생각보다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9월에는 저희가요 일본 마지막 공연도 있고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저희가 이제 첫 미니 앨범으로 활동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음악 방송도 하고 여러 스케줄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더 바쁘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가 쉬는 날이라서. 우! 예. 내일 또 저희가. 네. 아 그리고 한국에 지금 태풍이 엄청 많이 온대요. 네. 태풍이 엄청 크게 온대요. 엄청 크게. 완전 네. 그 전국 이렇게 왁. 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시고. 네. 이제 학교가 휴교할 정도면은 되게 크게 온다고 하니까 정말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태풍 오는 날 웬만하면은 밖에 안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깨달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돼지가 일본에도 근데 태풍이 온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모두 다 예, 자연재해는 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다 조심하세요. 아. 네. 네. 맞아요. 조만해. 잠만해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네. 댓글을 보니까 이제 수련회인데 그 브이앱을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수련회 때 추억 있으세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추억? 저 그거 있어요. 모두 다 강당에 모아놓고 집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다 운다. 다 울어. 엄마. 그거는 저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로. 집에 있는 촛불.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맞아. 촛불. 하늘 씨는 뭐 없어요? 하늘상은 수련회 하면은 베개 싸움 아닐까요? 오, 베개 싸움 많이 맞았겠네.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친구들하고 친구하고 왜 싸워요? 사이좋게 좀 지냅시다. 베개 싸움 할까 봐. 어? 콜? 콜? 4대1? 미라비 켜놓고 4대1? 저요? 네. 다음 영준 씨는요? 아 수련회는 그거죠. 그 대놓고 영준 씨. 영준 씨. 영준 씨 너무 거리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준 삼아. 영준 씨. 영준 띠. 친구? 동인 씨죠. 동인 씨. 준이는요? 저는 예 네, 일단 수련회 하면 그 제일 생각나는 게 수련회 가서 딱 그 처음 딱 교관님들이 막 계시잖아요. 처음에 엄청 무섭게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갈 때는 세상 맞아 엄청 세상 맑은 표정으로 다 인사해 주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연 씨는 저는 중학생 수련회 할 때 저녁에 몰래 치킨 시켜 먹은 게 생각나. 와 아, 진짜로 우리도. 네. 그게 그 수련회장이 좀 도심 쪽에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살짝 읍내 읍내 같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그런 내가 많았어요. 아 그래서 야식 먹으신데 어디 시켜 먹었어요? 그냥 동네 치킨이었는데. 아, 동네 치킨. 동네 치킨은 은근 맛집이야. 동네 치킨이 맛있어요. 예. 그럼. 프랜차이즈도 맛있는. 아 혹시 나중에 광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프랜차이즈도 엄청 맛있죠. 그쵸. 동네에 있는 그렇죠.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요. 치킨 다 맛있어. 안 걸렸어요 맛있죠. 그때? 네 걸리진 않았어요 그때. 지금 선생님이 보고 계신다면 전화 올 수도 있겠다. 다음 제이 형은요? 저도 아까 백결 씨랑 좀 비슷한데 캠프파이어. 아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이게 딱 켜놓고 맞아, 집에 맞아.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그게 있었어요. 저희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제 그 세트장이 있었는데 이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안재욱 선배님의 그 친구 그걸 틀면서 이제 다 같이 울면서 그 노래가 그건가? 세상이 바뀔 때 아, 그 노래 좋다. 오늘 그 노래 듣고 자야겠다. 꼭 캠프파이어 때 보면은 막 서로 막 안 우는 척하면서 나중에 다 울잖아. 맞아 이러겠다.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뭐 그런 걸로 울어 이러면서 울지 마 이러니까 아 연기가 들어와서 맞아 눈 따가워 그래서 막 이렇게 딱 하다가 왜 울어 이러니까 집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세요. 나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저희 학교는 엄청 아 우리는 남고라 엄청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 안 갔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전에 그거 있어요. 단체로 벨티하고 문 맞고 그러다가 그 반 애들이 막 진짜 한 15명, 20명이서 베개를 들고 한방 쳐들어가가지고 우와! 하고 다 싸우고 아, 진짜 엄청 재밌어 그게 진짜 단체 베개 싸움? 벨 누르고 튀기 해가지고 와. 단체로 막 싸워 진짜 한 20명 막 싸워
되게 정신 없었겠다. 정신 없지. 그리고 동인 씨랑 은현 씨랑 네. 그 하늘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학교로 나왔잖아요. 네. 그 같이 MT 갔나요? 사실? 네, 갔죠. 오, 그럼 MT 때 아 하늘이 형이랑 어, 하늘이 형이랑 갔어. 동기니까. 네, 동기니까 갔었어. 네. 원래 선후배랑 가잖아. 근데 아 그 시기가 아, 나라를 시기가 지키고 가서. 계셨죠. 아 그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어. 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로서 병역 의무를 지켰죠. 동인이랑 의현이는 언제 친해졌어요? 저 MT에서 한 일주일 전? 어제? 어제? 아키노 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의현이랑 우리 언제 친해졌나? 몰라. 근데 그 딱히 친해진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기숙사에서 잠을 같이 자가지고 네가 내 우리 방 왔다. 그래 내가 너가 방 가가지고 맞다 자갖고 그 좁은 침대 그 좁은 침대 어. 그 좁은 침대 또 의현이가 저랑 같이 자고 싶다고 내 침대에 그 비작게 반 와가지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종인이가 제발 자달라고 저한테 소원을 빌어가지고 자줬어요. 그때부터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하면서부터 네. 맨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다들 사투리를 좋아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브이앱하면서 사투리 써주세요. 아저 편하게 얘기하면 표준어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아 너가? 네. 제가 표준어를 쓰잖아요 원래. 제가 표준어를 쓰는 게 좀 편해서 요즘 표준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서울 사람이세요? 예, 서울 사람, 서울 태생이고.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인입니다. 자기 소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녀석들의 끼부린 녀석 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녀석들의 의린 녀석 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녀석들의 씩씩한 녀석 동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진 녀석들의 착한 녀석 하늘입니다. 네, 순수한 녀석 백결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 언어로도 좀 해볼까요? 하이하이. 네. 고니치와 그레이트 가이즌 올리다 데 사이노루 노하루 오토코 제이 데스. 고니치와 그레이트 가이즈 노 기리 노하루 오토코 의현 데스. 고니치와 그레이트 가이즈 노 라빠 겐키 노 오토코 동인 데스. 고니치와 그레이트 가이즈 노 젠료 노 오토코 하늘 데스. 고니치와 그레이트 가이즈 노 스이코 준수이 노 오토코 백결 데스. 자 그럼 저희 중국어로 한번 이제 중국어로 다자하오 워시 도자이 샤오 쯔이. 아 끝난 거예요? 네. 아, 이제. 다자하오, 워신 이치 샤오즈 이엔. 다자하오, 젠창 샤오즈 동런. 다자하오, 워시 샹량 샤오즈 한이. 다자하오, 워시 징링 샤오즈 바이제. 자, 이제 영어로 한번 해 볼까요? 네. Hi, my name is Jay. Hi, my name is 의연. Hi. 제가 뭐 한 거죠? 예, 네, 어쨌든 전 세계의 그레이스 분들 감사합니다. 어 영어로 맞이해 주세요. 아, 하, 그냥 하, 이름. Hi, my name is 동인. 안 하세요? 아 하나요? 아, 네. My name is 하늘. Hello, my name is 결백. 결백. 근데 맞다. 아, 맞아 맞아. 어. 원래 어 혹시 모르시나요? 그 라에서는 그 살짝 뒤 이렇게 넘기는 거? 라가 어디죠? LA요. 라에서는 라 원래 라는 거 라 로스앤젤레스. 근데 그 제가 영어를 할 때 좀 맨체스터 사투리가 좀 있어 가지고. 어쩐지. 제가 제가 맨체스터 사투리가 좀 섞여 가지고. 유학파신가 봐요. 예, 유학파입니다. 멋지네요. 하늘 씨도 좀 이렇게 누우세요. 지금 댓글에. 네, 안 보여요. 네. 보였었나? 어 오랜만이다. 안 보인대요. 아 안 보인대요. 결백 오랜만이네. 백결 씨 윙크 해주세요. 앙. 최근 외운 일본어는 있습니까? 최근에 오늘 배웠던 것 중.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제가 그 와타아메. 솜사탕. 네 솜사탕. 솜사탕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제가. 솜사탕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마타메라고 하더라고요. 우현 씨는요? 와키바. 와키바라. 와키바라. 와키바라가 너무 임팩트 있어가지고 와키바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요. 네,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게. 와키바라가 뭐예요? 옆구리요. 네, 옆구리라고 합니다. 옆구리. 동현 씨. 저는 단어는 아닌데 그거 문장. 네, 문장인데 그 물어보는 건데 그. 나 알 것 같다. 어제도 썼지.
그 뭐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뭐와 도코 데스까? 이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뭐와 도코 데스까? 예. 그래서 그거, 그게 물이 예. 어디 있냐고 물어보네. 아 그때 그 그때 그 편의점에 혼자 물 사러 갔을 때 일본어를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 직원분 이렇게 물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물 어디 있지 하다가 그래도 물어봐야 되니까 이제 외운 거 쓰려고 그 편의점 직원분께 어 쓰이마세 어 미즈와 도코 데스까 이렇게 했는데 꼬치 예 전 갖다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꼬치 어 없던데요. 바로 한국말. 당황하니까 일본어로 당당하게 아 공부했으니까 아 미즈와 도코 데스까 꼬치 어 없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 씨는요? 저는 그때 칠판을 제가 질문했었는데 칠판 고쿠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쿠방. 백현 씨는? 저는 후똥. 후똥. 담요고 이거, 이불. 후똥. 이불. 후똥. 김똥. 짱아. 저희가 이렇게 일본어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좀 웃겠겠다. 그 막 미즈와 도코 데스까? 코치. 그니까 없던데요. 그니까 없긴 뭐가 없어 저기 그만. 아 뭐라고 이게 없던데요 하고 뭐라 하시면서 갔다 이렇게 뭐라 하시면서 저를 안내해 주셔서 박스를 새로 뜯어가지고 주시긴 했어요. 그게 뭐라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 동희요? 동희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공연도 되게 멋있게 잘 소화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커치 아 저희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인스타 계정을 저희가 지었잖아요. 아, 네. 네 그걸 아까 댓글을 봤는데 어 이제 저희 그레이트 가이즈 오피셜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네. 이해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레이트 가이즈 오피셜로 활동을 하고 트위터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려면은 저희가 브이앱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진짜로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단 죄송한데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라이브로 하려면은 브이앱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진짜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네.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카에 편지 써주신 거 저희가 편지 써주신 거 전부 다 보거든요 저희가.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코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할게요. 네. 저희도 이제 시간 날 때 글 쓰고 할 테니까 자주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박수. 파이팅. 반발해. 이게 뭐 있던데. 오피셜에 뭐 아 오피셜 계정에 글 쓰면 예 저희 다 보고 예. 하니까 네. 그쪽으로만 집중해 주세요. Attention.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단합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계정을 한 곳에 모아서 활동하는 거니까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이제 같이 하나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팬분들이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하는 게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한 곳에 모아서 예. 활동해보는 게 어떻냐 해가지고 예. 저희 모두가 다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많이 그레이트 오피스 많이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늦은 시간인데도 내가 그 말을 안 주무시고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소통을 해주시는 게 참 헌터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谢谢. 하오. 하늘씨. 네.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 네네네. 아 좋은데요? 좋은 말씀이에요. 하늘씨 네. 하늘씨 오늘 힙합인데요. 하늘씨 래퍼 꿈남인가요? 쏘액이 넘쳐요. 또 그 일본 공연하면서 또 게임 할 때가 또 생각나는데.
왜요? 그 키워드가 이제 아 힙합이었죠. 네. 근데 첫 번째 주자였는데 힙합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래퍼처럼 이렇게 좀 대처를 해가지고 그때 멤버들 전원 다 래퍼로 알아가지고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왜 왜? 아 이 네 표정이 표정이 너무 진현이 형 그때 힙합을 힙합을 랩처럼 표현해가지고 힙합하면 뭐예요 힙합 힙합하면 뭐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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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좀 통하네 요즘 그거 그 SNS에서 되게 유명 유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끼끼 Do you love me? 아 맞아 맞아 차 차 문 열고 그 지나가면서 하는 거야 그 제이홉 선배님이 해가지고 유행인 거 아 진짜? 그래? 아, 그래요? 아 그 요즘 인스타 엄청 많이 뜨더라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제이 형이 하는 걸로 어디 차 한 대를 이제 대표님 차라도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운전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이제 대표님이 네. 대표님 차 타고 끼끼 Do you love me 진현이 김 그걸 좀 할게요 진현이 귀여워 진현이 귀여워 위현 오빠 하트 주세요 하트요 최유 힙댄이 무슨 말이에요? 최유가 뭐야? 최유 최근 유행하는 힙합 댄스요. 와 그렇게 긴 오, 거를 신기한데? 이걸 어떻게 줄인다고? 저요 제이예요. 나 줄임말을 잘 모르겠더라. 제이 형이 국민학교를 나왔어. 모를 줄 알았네. 국민학교 되게 힘들게 공부했어요. 아 정말요? 네. 국민학교 때라 하면. 어 지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뻘 분들 이 국민학교. 영화 최근에 가장 그 재밌게 봤던 거 뭐예요? 최근이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 영화를 최근에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최근에 본 나만 봤나? 영화 어 봤어요? 봤어요. 좀 봤죠. 아 헨, 최신 거 말고. 아 그냥 최근에 마지막, 본 거 아 마지막에 아 마지막 오 마지막에 나 뭐 봤지 어 나 그거 독전 봤어요 핸드폰으로 독전 봤어요 와 정말 너무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 나는 마지막 본 영화가 기억이 안 난다 난 마녀 네 재밌었어요 마녀가 뭐지 마녀 그 어? 아니요. 봤어? 어 봤어 그 나왔어? 대사 뭐죠? 그거 막 그 돈 초능력자 어 돈 주고 봤어요 어? 나도 아니야 초능력 맞나 그게? 그 막 그 막 기술 쓴 여자 주인공이 어 맞아요 막 하고 막 어 맞아요 어? 나 벌레 그거 그거 그 저희가 결제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는 못 봐요 결제를 네. 해야 돼서 결제를 해야 돼서 많이를 못 봐요 지윤이 형은 뭐 봤어요? 어 저도 토이스토리 아니에요? 아, 토이스토리 아 토이스토리 안 본지 꽤 됐고 마녀도 저도 최신인 것 같아요. 어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그때 형폰으로 봤잖아. 저는 안 봤어요. 아 형폰으로 마녀. 봤었나? 뭐가? 그때 형이 그때 결제해가지고 진현이 어 그때 봤죠. 같이 봤는데 왜 기억을 못하죠? 같이 봤어? 같이 본 것 같아요. 나 자고 있을 때 봤어? 응. 어. 저는 그때 잤다고 합니다. 아홉. 그렇습니다. 진현 씨. 요즘 빠져 있는 노래. 저는 있어요. 뭐예요? 페노메코 선배님의 라이. 아. 엄청 좋아. 라이. 어. 라이. 진짜 좋아. 어 하늘 씨는요? 아 그 이번에. 어 그... 좋은데요? 좋다. 너무 좋은데요? 네. 띵곡인데. 오, 오. 띵곡은 뭐야? 띵곡 명곡 아 명곡
젊은 언어 쓰시네. G.O.D 선배님 그 노래 이번에 나온 거 아세요? 어머님께. 예? 이번에요? 야, 이번에. 아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요? 네. 뭐 어제 어제 이제 수록곡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아 진짜요? 오. 이따가 들어가봐야겠다. 네.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엄청 그 뭐지? 뭐? 엄청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이번에 네요. 이번엔가 내년인가 그 20주년인가 그러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20주년. 저희도 꼭 G.O.D 선배님 같은 그룹이 되도록. 장수 그룹. 대박. 우연이 형은요? 전 요새 간다를 듣고 있어요. 동인 씨는 왜 넘어가죠? 죄송해요. 동인 형은 마지막이에요. 알겠어. 래퍼니까. 알겠어. 자, 그 다음 동인이 형. 야, 나. 아, 제이 형부터. 저는 요즘 듣는 노래가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 띵곡인데? 띵곡인데? 제목이 뭐였지? 노래 불러주세요. 팝송이에요. 제가 막 메이크업 받을 때 틀잖아요. 와. 아, 아니야. 그 있잖아요. 뽕뽕뽕뽕뽕. 간다. 심포니요. 그거 제목이 심포니야. 심포니. 아 심포니예요? 어. 심포니. 동인형은요? 저는 찾아볼게요. 저 밤에 뜨는 애요. 아 예. 밤에 뜨네. 어 근데 나 요즘 노래를 안 듣는 것 같다. 저는 요즘 진짜 듣고 있는 노래 있어요. 동인이 형이 써준 비트. 아 예스. 아 예스. 그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 머리 아파. 심포니. 요즘 좀 맞는 것 같은데. 작곡에 자라. 조금 살짝 자라. 관심이 있어서 자라. 동인 형이 비트를 써줘가지고 그걸 지금 아 멜로디를 조금 생각하고 몰라. 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이분이 부른 거는 알아요. 엄청 좋아요. 저 있어요. 아, 이거다 이거 클린. 어 이거다. 클린 반디트. 클린 반디트.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거 조금만 이 노래예요. 근데 진짜 이게 일어나서 약간 좀 비트 소스가 되게 청량해서 일어나서 이거 들으면서 씻으면은 되게 시작하는 느낌 들어요. 커튼을 쳤는데 햇살이 딱 비추고. 근데 저희는 햇살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긴 있구나. 지금이 없는 거. 여기 있구나. 이 노래예요, 여러분. 이 되게 유명한데? 나 많이 들어봤어. 노래는 아는데 제목을 몰랐어. 이게 후렴 부분이 정말 청량해요. 어? 이거 H&M인가? 잘 알아서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건가? 아무튼 많이 나올 것 같은 노래. 잘 알아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나올 것 같은 노래다. 형 이 옷 어때? 네, 약간 이런 노래입니다. 아 좋은데? 네, 좋아요. 나 이런 감성 좋아. 저 아니, 진짜 좋아해요. 유감, 유럽 감성. 어우. 미감, 미국 감성. 다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난 형이 좋아. 나도. 급 고백에 심쿵. 동현 씨는 뭐라고 하셨죠? 저요? 밤에 뜨는 애 했나? 제가 했죠, 그건. 예. 네. 요즘 너무나 바쁜 일상에 노래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아, 요즘 진짜 바빠요. 아 그리고 동인 씨가 작곡하고 있는 곡이 있어요 또. 네, 엄청 좋아요. 맞아요. 그 곡에 제가 노래를 쓰고 있는데 그 힘들어요. 소스를 제가 들어봤는데 와. 무슨 데리야끼 소스였나요? 제가 진짜로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재즈. 네.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그 소리가 나 때문에 좀 빠졌어. 아 그래요? 좀 빼달라 그래가지고. 좀 별로예요. 많이 별로예요. 그것 때문에 좀 멜로디가 조금 살짝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거 좀 줄여달라 해가지고. 근데 앞에 전주나 뭐 아 근데 들으면 들려요. 당연히 있으니까 그쵸, 들리긴 그쵸, 하겠죠? 그쵸? 전 잠잘 때 그 노래 들어요. 문명진 선배님께서 부르신 잠 못 드는 밤에.
진짜 잠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노래가 좋아. 진짜로 그 노래 시작하면 진짜로 1절 끝나기 전에 잠들어 보여. 근데 진짜 너 뭐예요? 아, 못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노래가 엄청 좋아가지고. 예. 아니 그럼 솔직히 나는 그 노래 들으면 잠이 안 오는 게 계속 노래를 감상하게 돼. 아. 계속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 아, 그 볼륨을 좀 줄이시면. 아, 볼륨. 어. 볼륨 살짝 사투 서울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볼륨이요. 볼륨. 아, 영어를 쓴 거 볼륨. 아, 볼륨. 볼륨. JL Scale Day. 이게 노르웨이에서 네. 네. 노르웨이 말이 JL Scale Day라는데 네. 이게 사랑해요라는 뜻이래요. 제이 형한테. 아니요, 아니요. 어? 어. JL Scale Day가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JL Scale Day. 아, 그럼 제이 사랑해 이런 거 되잖아. 엎드릴 수 있어. 허리 아프다. 이거 너 어깨 아프다. 아, 좀 앉아 볼까 한번. 아이고. 계속. 저희가 그 아침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들 되게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근데 약간 조금씩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거는, 네. 네. 그건 메이크업이 살짝 밑에가 번져가지고 네. 네, 그렇게 보이시는 점 양해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내일 또 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짜장면 먹고 싶다. 어, 탕수육. 짜장면. 어, 야, 우리 짜장면 먹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아. 그니까. 어, 일본에 한 번도 안 먹었잖아. 아, 해줄게. 어, 예? 뭔가. 내일. 내일? 별론데. 아, 진현이 먹자면 좀 별로. 아, 내일은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굶자? 저는 내일 또 라면 먹으러 갈 것 같아. 아, 요즘 제이 형이 라면에 빠져가지고. 아, 네. 요즘 맛집에 빠트려. 뭐라고요? 라면 확 빠트려 뿌리래. 진짜 꽂혔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요. 진짜 라면. 그 맛집을 찾았어요. 저희 네. 아마 동일 씨도 가실 것 같은데. 있거든. 그거 끌어다가. 하. 이게. 아, 그 조금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어, 부족한데. 아, 그러면 이거를 줄까? 이거 그. 어, 이거를 쪘다가 좀. 그 어, 그럴까? 어, 미루자. 아, 네, 괜찮을 아, 것 같아. 우리가 옮기자. 그래. 이렇게 해서 길에요. 충전기를 꽂고 저희가 한번 또 옮겨 보죠. 자, 그럼 우리도 1 2 3 차차차. 이렇게 길에요. 길에요. 길에. 등이 간지러운가 봐요. 네. 아, 제가 엎드려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네. 배기. 배가 일본어로 뭐였죠? 하늘 씨. 네. 후똥.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애교 보여주세요. 세제일기.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귀여운데요. 진짜, 어, 귀여워. 아, 진짜요? 진짜 있어요. 여기요. 아, 여기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하늘 씨 좀 보여주세요. 숨기지 말고. 나 하늘이 웃는 게 귀엽다. 나는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다 할 수 있는데 하늘 씨는 좀 비싸잖아요.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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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펜시브. 얼마인가요? 아, 애교요? 네. 귀여운데요? 자, 가나요? 어우! 귀여워! 어,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아, 깜짝 놀랐다. 아, 이거? 깜짝 놀랐다. 귀엽다.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늘 복근 있나요? 하늘이... 복근 있죠. 네. 준현이 형. 저희가 성형... 빨래를 그어서 해요. 네. 초콜릿이. 하늘 씨. 하늘이 형 배 만지면 벅벅 소리 나잖아요. 그쵸. 저도 벅벅 소리 나죠. 긁으면. 예. 벅벅은 조금. 준현이 형 복근 선명해요. 예. 멋있어요. 저도 선명한데. 마음 아프군요. 백현 씨 얼굴 좀 보여주세요. 백현 씨 얼굴 잘 안 보인대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때 뭘 받쳐줄까? 아니 이게 좀 미끄러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알겠다. 정세민 씨 복근 보였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저랑 의현이가 대학교 때 하는 2층 침대가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보면 생각. 제가 저랑 의현이랑 대학교 다닐 때 장난친다고. 밖에서 똑똑 소리가 나가지고. 누가 와? 아, 선풍기일 거야. 선풍기. 아, 선풍기. 어, 좀 무서운. 어, 말해주세요. 네. 대학교 다닐 때 저랑 의현이랑 같은 침대에서 잤다 했잖아요. 그때 예, 이걸 하면 의현이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난 좋아하진 않았어요. 2층 아, 침대. 이게 2층 침대. 아. 이렇게. 그냥 이건 민트. 축을 좋아했어. 예. 이거 하면 의현이가 좋아 축을 나거든요. 아.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다네요. 근데 나 형 진짜 저번부터 묻고 싶은 게 있었어. 뭐. 이거 맥북 이거 케이스 엑스라지는 왜 붙여 놓은 거야? 아, 아. 그때 그 옷 사고 그 옷 떼고 어디 장갑 붙여 놓는 게 그거 붙여 놓은 거 같다. 그렇습니다. 방금 하악 소리 났는데 저 이거. 이 선풍기 야 좀 무서운데? 잠시만. 몽둥이 들어. 몽둥이 들어. 어 걸렸나 본데. 걸렸네요. 아 걸렸다. 진현이 형. 뭔데? 아 저희가 무서운 얘기 한번 할까요? 아 좋죠. 와, 무서운 얘기 좋다. 밤이니까. 저는 빠질게요. 저 무서운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V앱하다 귀신 보는 아이돌이 많대요. 진짜? 어떻게 볼 수 있지? 아 그러니까 이게 화면으로 딱 했는데. 아 맞네. 볼 수 있죠. 어 뒤에 막 이런데 귀신. 그래요. 기래요. 좋은 얘기만 해요. 자 무서운 얘기 한번 있으신 분들 한번 해주세요. 저 그 동인 씨 얘기 무서워요. 그 집 앞에 친구 그거 그거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아, 그럼 진짜 너무 그거는 무서워. 귀신이 아닌데 예, 예. 그게 더 무서워요. 예, 아 이건 실화인데요. 자 천천히. 예, 이건 실화인데 저희가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기숙사를 쓰고 2학년 때는 자취를 하거든요. 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근데 그 자취방이 또 예, 또 저희가 또 좀 재밌게 지낸 게 여기가 저희 집이면 여기가 의연이 집, 뭐 위에가 활찬이 집 이런 식으로 같은 건물에 살았어요. 예,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저가 그때 그 고향에서 엄청 친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같이 예, 같이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저희 집에서 보냈는데 고향 친구가 저가 학교 갔을 때는 친구가 혼자 있잖아요. 예, 제가 학교 가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그 친구가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전화 걸 그때를 못 받았는데 수업 중이니까 수업 끝나고 화장실 가가지고 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막 이런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창문이 여기 있고 여기 침대가 있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창문 침대. 근데 친구가 이렇게 혼자 자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이게 저희 집 1층이었거든요. 창문으로 어떤 여자가 친구를 계속 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있다가 와. 공포 그 자체. 네. 네, 엄청 깜짝 놀라가 있다가 친구가 조금 있다가 그 편의점을 잠깐 가려고 딱 나갔는데 나가려고 집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대요. 아 근데 아직도 들어도 무섭다 그건 진짜.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예, 일단 그 여자분을 이렇게 딱 하고 문 닫고 편의점으로 갔는데 이게 편의점 갔다 오는 길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친구가 가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꼭 문 단속 잘하세요. 어 근데 진짜 무섭겠다. 근데 그렇게 특히나 여성분들은 너무 무서워. 친구가 그래도 그 친구가 성격도 좀
좀 남자답고 예 엄청 좀 겁도 생각보다 별로 없는 친구인데 예, 그 친구랑 아직도 예,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친구인데 예, 아직도 가끔씩 막 예, 그 전화하면서 그 얘기하면 소름 돋고 이러거든요. 고스트도 고스트 본단 잘하세요. 위험합니다. 의현 씨도 가, 그때 가위 눌린 거 얘기 한번 예 빙의 됐어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가위를 자주 눌린단 말이에요 잘 때. 근데 자면서 아 가위를 눌리면서 귀신을 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딱 귀신이 보였어요. 가위 눌리고 딱 이렇게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 저희 숙소에 제가 창가 바로 옆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잠을 바로 옆에서 자는 도중에 가위를 탁 눌린 거야. 눌려서 눈을 이렇게 못 뜨고 있다가 탁 떴는데 창가에서 아씨 아 왜요? 빨리 들어요. 아 들어요 들어요 빨리 들어요. 조용히 들을 테니까 네. 놀래키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알겠어. 어 아무튼 그 눈을 탁 떴더니 창가에 어떤 이렇게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계속 쳐다보니까 그게 눈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눈이 이게 패인 것도 아니고 그 이따만 해가지고 딱 뭔가 형체는 잘 안 보이는데 시선이 실루엣, 느껴지는 거 있잖아. 실루엣 실루엣 같은 시선이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 딱 기억나는 게 눈 이만한 거랑 빨간 옷 입은 빨간 원피스. 어 잠깐만 네 제게 그 형체를 가진 여자였어 또. 쳐다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진짜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 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되게 막 그니까 살짝 그러니까 검은자만 있는 그런 건가? 아 눈이 아, 큰데 그게 아니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파여있는 것 같아. 아 그거 자유로 귀신 알지? 자유로 귀신 살짝 그런 느낌인데 나 방금 너무 소름 돋았다. 그런 느낌이야. 근데 딱 쳐다보는 그래서 자다가 딱 깼어. 언제 딱 가위 깼어? 그거 보고 한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륵 깼어요. 근데 좀 몸이 쎄하지 않아? 아니 근데 쎄하죠. 이거는 그래도 꿈이고 가위잖아. 꿈이고 가위라서 근데 그건 실화니까. 그 친구가 겪은 일은 실화인데 아 근데 그 집에서 그 일 있고 내가 또 계속 살았잖아. 아 근데 그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여자를 근데 그 그때 뭐 캐리어 들어가다가 아, 예, 그 친구, 그 고향 친구가 이따 갔다가 그때 그 주말이니까 이제 그 저도 본집을 가려고 친구랑 같이 예, 그 기차를 타러 갈라 하는데 캐리어를 끌고 캐리어를 싸고 짐을 좀 챙기고 이렇게 딱 친구랑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툭툭 치면서 야, 저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비가 안 오는 날인데 우산을 쓰고 그 사람이. 우산을 쓰고 나 봤.. 아 근데 진짜 뭔가 봤는데 당연히 사람이지. 당연히 사람인데 뭔가 너무 무서웠다 그냥. 그치 그렇게 어둠.. 한 네다섯 학교 끝나고 짐 싸고 가는 거니까 네다섯시? 근데 엄청 좀 소름 돋을 정도로 뭔가 좀 확 왔었거든. 근데 그거라고 생각하면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 게 무섭나 사람이 있는 게 무섭나. 사람이 무섭지. 사람이 무섭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형은 침대 밑에 아, 다 싫어요. 그래요.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 게 좋아요. 사람 있는 게 좋아요. 치킨이 있는 게 좋아요. 치킨이. 알았어요. 치킨인 줄 알았는데 사람 귀신이면. 네. 귀신의 손가락. 다른 얘기 해봅시다. 예. 잠에서 무서운 얘기야 처음. 뭐야 발바닥 만지는 거다. 응? 다 나오네. 뭐라고? 발바닥 만지는 거. 아 이러고 발바닥을 만졌는데 이게 다 나오더라. 아, 그래. 자 무서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무서운 얘기 해볼까요?
오랜만에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사람을 본 듯한데요? 내가 아직도 그레이스로 보이니? 네. 네.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너무 그레이스 같아요. 하늘 씨 표정 봐봐요. 하늘 씨 벌써 지친 것 같은데 무서운 얘기 때문에. 어, 우리 아직 안 씻었잖아요, 다. 네. 나중에 씻을 때 세수할 때 앞에 안 보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물에서 피 나올 거예요. 진짜 조심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 다. 하늘 씨가 입은 옷 색깔. 오, 에, 김연이 무서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저희는 다섯 명이어도 거의 한 명, 한두 명 무서운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아 근데 그거, 그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곡 써주신 작곡가 이제 PD님이 이 녹음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소파에 주무셨는데 귀신을 보셨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번에 세 번째 첫 미니 앨범. 첫 미니 앨범. 대박 나는 거 아이가? 아이 진짜 설레게 하지 마라. 동생들 참 귀엽죠. 근데 진짜 그랬대요. 기대해 봅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로 장난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가에 눌린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습니다. 네, 네 저희 제이 네? 제이 형이 또 겁은 또 엄청 많아가 맞아요. 많거든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진짜 싫고요. 귀신 자체가 싫고요. 제일 겁쟁이요? 제일 겁쟁이. 형. 좀 소름 돋아요, 근데 진짜로. 귀신 진짜 한번 제대로 볼래. 군대 갔다 올래. 귀신 한번 보고 좀 며칠 힘든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쵸? 백개씨, 귀 연뿌이 해주세요. 귀여워. 색깔이 귀여워. 어, 그레이스 여러분들 안 졸리세요? 근데 난 졸리다는 말이 왜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아 졸립다. 부산에서는 졸리다 잘 안 쓰잖아요. 졸립다? 우리 잠 온다. 어, 잠 온다. 우리 잠 온다로 하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때 부산으로 이사 갔잖아.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친구 보고 아 졸리다 졸리다 이랬거든. 이러니까 놀렸어. 아 놀린다. 친구들이 잘못했네. 어. 내가 아 놀릴 것까지 있나. 야 너무 졸리다 이랬더니 야 뭐 너 졸리다가 뭐냐 졸리다. 야, 졸리다가 뭐냐. 야 오, 뭐야 뭐 외국인 이름이야? 오 오글거려 이름. 아 졸리다. 아 졸리다. 아 졸리다. 졸리다. 아, 졸리다. 자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조금씩 정리하도록 할게요. 각자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있나요? 저는 질문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 네. 저도. 배틀그라운드. 근데 멤버들끼리 한 번씩 이렇게 갔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배틀그라운드보다는 피파가 재밌는 것 같아요. 피파. 전 좋아하는 게임이라 하면은 메이플 스토리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 아 둘 다 좀 오래 했던 게임이라서. 아, 리그 오브 레전드가 롤롤롤롤롤. 아 우리 오버워치도 꽤 했잖아. 오버워치도 꽤 했지. 근데 롤을 내가 거의 한 5년 넘게 해가지고. 근데 왜 롤이란 거야? 리그 오브 레전드 LOL. 아 약자로. 어. 저는 오버워치요. 오버워치. 저는 오버워치 를 활찬이랑 좀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활찬이랑 하는데 활찬이한테 욕만 먹어요. 못 한다고. 혼자 하라고. 근데 활찬이가 오버워치 진짜 잘해요. 맞아요.
못할 땐 진짜 못하고 못할 때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다 꺼내서 한 번에 몰아서 저도 뭐라 해요. 근데 할 차이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게임은 게임은 진짜 잘했죠. 게임은 유독 잘했다. 네. 다른 애들보다. 아 그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게임 되게 잘했어. 아 다운 씨요? 다운 씨 옆방 다른 방에 있어요. 다운 씨는 아마 씻고 오늘 피곤해서 아마 자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놓고도 보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엊그저께 다운 씨랑 호령 씨 방에 쳐들어가서 브이앱을 같이 했는데 아마 동이랑 활찬 씨도 곧 여러분 앞에 보여질 겁니다. 아 근데 그때 저희가 엄청 웃겼던 게 저희가 편의점을 갔다 왔거든요. 편의점을 갔다 딱 들어왔는데 제이 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어디 갔지? 근데 그 저희가 그 지금 전화가 안 되니까 카카오톡 그 보이스톡을 하잖아요. 근데 전화도 또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어디 잠깐 나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뭐 편의점 갔나 했는데 그냥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좀 오랫동안 안 들어오길래 설마 V앱에 있나 해서 딱 봤는데 그 안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설마 여기 있나 했는데 맞아 그때 야! 하영군 요 안에 있는데 맞아 야 하영군 요가 안에 있는데? 이러면서 아 그래서 혼났어요. 백결이가 저 뭐냐 배고프다 했는데 백결이가 이제 요리해 주려고 요리를 다 거의 다 했나요? 다 했을 때 다 했을 때 이제 설마 해가지고 브이앱을 봤는데 있길래 거기서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끝내고 집 와서 혼났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네. 고맙네. I'm sorry. But 중국어로 미안해요가 뭐예요? 아 그거 배웠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아 미안해. 와. 뭐야? 그거 중국어 그거 배웠어요. 뭐요? 그 화이팅을 한번 또 여쭤봤는데. 짜요. 어? 짜요는 다 짜요. 알잖아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저도 맛. 짜요 짜요 맛있는데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짜요. 찐찐. 밥 먹었어요? 찐찐. 제가 유머가 안 가기. 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요? 아니 그 형 존재 자체가 웃겨요. 채팅에 유머 감각을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아. 근데 형은 뭔가 엄청 조용한 것 같은데. 엄청 존재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전 형이 존재한다는 게 좋아요. 저도요. 저도. 존재감보다는 유머 감각. 그러니까 존재감이 좋아요. 아, 뚜에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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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형이 가만히 그냥 말 하나로 웃기는 거를 엄청 잘했어. 잘해요. 아, 그래요? 한마디만 해도 웃겨. 그냥 한마디만 해도 웃겨. 맞아. 뭐야? 감사합니다. 솔직히 방금 그래서 여러분들 번역기 썼다. 지금 다 막 일본어 자기 뭐냐 본인들 막 응? 자기 막 자 본인들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네? 그 중국어 잘한다고 번역기 써놓고 막 알려주는 거 딱 걸렸어. 진짜 딱 그것만 말해. 그럼 제가 중국어 단어 하나를 말할게요. 그러면 진짜 바로 올려주세요. 요리 시작. 봐 안 올라오는 거 봐.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시차라요. 아, 시차가 있어. 딜레이. 아니에요. 지금 좀 올라와야 돼. 요리. 안 올라와. 딱 걸렸어. 모르는데요. 솔직하신데. 솔직하신 모습. 좋습니다. 좋네요. 유유.
이거 VF 딜레이래요. 요리는요. 요리가 요리예요? 요리? 방금 낚시한 거 같은데 요리가 요리야?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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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 요리조리. 리아리. 리아리? 요리킹 조리킹이라고 하나요? 알죠. 어, 알죠. 그 모르면 안 되지. 아, 그 푸카룡. 푸카룡, 망가룡. 아, 그 망가룡. 물만두 같은 앤가? 아, 푸카. 망배추. 푸카룡이 그 볶음밥. 랴우리. 아, 걔가 푸카룡이야. 그 주인공이 데리고 댕기는 애. 어. 그 양배추도 볶음밥. 있지 않나? 양배추도 있고 물만두 같은 애도 있고. 아, 물만두. 야채불황이. 볶음밥 이렇게 숟가락 들고 댕기는 거. 아, 숟가락 이렇게 들고 싸우는 거. 야채불황이 아세요? 야채불황. 알죠. 알지. 내가 망치 얼마 떠댕기는데. 이 뭐야? 발. 어, 발. 호라. 어. 세뇨리타. 진현이 형은 어떤 만화 좋아해? 만화요? 네. 애니메이션? 네. 토이 스토리 말고. 네. 근데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디즈니랜드야? 디즈니. 디즈니. 아. 다 좋아해. 디즈니 만화 재밌지. I try to speak but I try to understand. Sorry, I'm not speaking English. 네. Little. 백결. This English little. Okay, hello. Speak. Speak out. 캐치마인드가 뭐예요? 캐치마인드 그 있잖아요. 그거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같은 거. 그게 뭐야? 그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사람들이 맞추고. 게임이야? 어, 게임. 넷마블 게임, 넷마블. 어, 그래요?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가 전 몰라요. 어. 그 막 나 어렸을 때 PC방 선불로 하면은 시간 5분 남으면은 그거 했었는데. 뭐 나도 몰라 이거. 아, 진짜? 큐플레이 알지? 큐플레이 알지? 큐플레이 알지? 큐플레이 알지? 큐플레이 알지? 그려서 맞추는 거? 그럼 이거 맞춰봐요. 아, 요따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막 스케치하는 그게 그 게임 속에서 그린다고. 아, 요따 그릴라 너. 아, 게임! 아, 그 게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줄 알았지. 이렇게 해서 캐시만드 그거 재밌었는데. 뭐야? 뭐 그린 거야? 그레이스. 아,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할까요? 네. 터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됐죠? 네. 몇 시죠, 지금? 몇 시. 네. 그렇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자, 하고. 자, 다들 한 마디씩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이 형부터. 저 못 들었어요. 뭐라 했어요? 마지막 멘트. 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12시 지나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저녁 12시에 저희가 티저 1차가 공개됩니다. 아, 진짜? 아, 그래? 네. 아, 그때 나와? 네. 언제? 난 12시 아니면 완전 밤에. 오후 12시. 밤에.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내일 끝나고 다음 날 넘어갈 때 그때. 네. 아, 진짜?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하면서 정말 저희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로 진짜로 이제 브이앱 자주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멋진 녀석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티저 좀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컴백도 좀만 기다려주시고 항상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빠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갑작스럽게 방송 종료를 하는 것 같지만 다들 피곤한 것 같아서 저희도 예, 이제 다들 자야 될 시간이니까 예, 저희도
여기까지 하고 이만 자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레이스 사랑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브이라이브 많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레이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찾아뵙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자주 소통하고 자주 이제 팬분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생활 이런 소통 시간 많이 갖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이제 티저 1차 티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차 티저 기대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봐 주세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가 네, 낮 12시네요. 아, 그렇네. 낮 12시예요. 낮 12시. 낮 12시. 낮. 점심. 낮. 점심. 낮 12시 AM. 여러분들. 네. 아니 PM. PM이에요. PM.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4일 낮 12시에 저희 첫 미니 앨범 1차 티저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한 명씩 인사 다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브이앱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많은 소통해요, 저희. 알겠죠, 여러분? 예. 사랑해요. 빠이빠이. 마지막 동희씨 5431로 끝내죠. 오케이. 5431, 오예, 앙! 빠이.